스스로를 바보라고 불렀던 우리 시대의 큰어른, 교황청이 선정한 신앙의 증인이자 한국천주교회 첫 추기경, 바로 고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추기경이 살아계셨다면 올해로 100세가 되는데요. 다음 달 6일 탄생일을 맞아 곳곳에서 기념미사와 행사가 열립니다. 추기경의 시복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음력으로 1922년 5월 8일 대구에서 태어난 고 김수환 추기경. 올해 6월 6일은 김수환 추기경이 탄생한 지 양력으로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를 기념해 추기경의 숨결이 배어있는 서울과 대구, 군위에서 기념미사가 봉헌됩니다. 서울대교구는 6월 5일 낮 12시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기념미사를 봉헌합니다. 대구대교구는 탄생일인 6월 6일 오전 11시 대구대교구 성모당에서, 같은 날 오후 3시엔 군위에 있는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추기경의 정신을 되새기는 다채로운 행사도 이어집니다.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는 7월 한 달간 서울과 대구, 포항과 안동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일생을 다룬 연극 추기경 김수환을 무대에 올립니다. 김수환 추기경 역은 배우 심우창 세베로 씨가, 젊은 김수환 추기경 역은 배우 장대성 베드로 씨가 맡았습니다. 초연을 앞두고 서울대교구 영성센터에서는 연습이 한창입니다. 1980년대 김수환 추기경의 미공개 흑백사진을 전통 한지에 담아낸 전시회도 대구와 군위에서 이어집니다. 5월 중순 서울 전시에 이어 7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대구대교구 주교자 범어대성당 드망즈 갤러리에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는 군위에 있는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에서 전시회가 열립니다. CPBC는 김수환 추기경의 정신을 실천하는 단체를 만나는 릴레이 토크 콘서트 서로에게 밥이 되겠습니다를 방송 중입니다. 가톨릭대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를 비롯해 전진상 의원과 복지관, 바보음악회, 바보의 나눔 활동이 토크 콘서트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나온 A Holy Fool, 거룩한 바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을 전 세계에다 영어로 소개한 바 있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살아보자. 이 며칠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래도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의미입니다. 자기 용돈 내는 아이들도 있었고, 할머니가 뭐 그 자기 고쟁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쟁이에서 꺼내서 내신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커진 것 같아요.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수환 추기경의 시복을 위한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는 최근 추기경 시복 추진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서울평협을 중심으로 시복 추진에 동참하는 교구들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초대 마산교구장을 거쳐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되고, 1969년엔 한국인 최초로 추기경에 서임된 김수환 추기경. 추기경은 평생 사랑과 나눔을 몸소 실천하며 종교 지도자를 넘어 온 국민에게 어둠 속 등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탄생 100주년 기념일을 맞아 거룩한 바보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